서울 지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18곳이 내년 3월인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됩니다. 자공고는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. 서울시 교육청은 2013년 이후 일반고의 교육 역량이 높아져 자공고와 일반고 간 차별성이 없어졌고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고교체계 단순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공고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.